아침에 할때 in the morning 하지요. 먼저 이런 수거를 외울 때 아하 아라 비법으로 정리하는 것은 뭡니까? 예, 인도의 아침에 해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이미저리와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인도의 아침에 절대 in the 놓치지 않지요. 그러지 뭐 시간의 전치사 in, 그 다음에 뭐 the morning 이렇게 수거라고 외우지 마시고 인도의 아침에 그래버리면 이미저리화 됐던 인도라는 나라의 아침의 장면이 떠올려지면서 절대로 아침에 할 때 전치사 in, in더를 놓치지 않고 자기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하아라 비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전치사라고 하는 게 뭐죠?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놓여가지고 그 명사나 대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예, 이걸 보고 우리는 전치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매번 얘기합니다만 이런 전치사는 가장 대표적인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를 이룬다 하는 점이 중요한 점이죠. 자, 우선은요, 전치사란 뭐냐 그러면 위에 아하 아라 비법으로 나오는 내용이 정리되죠. 전치사한 명구예요. 전치사 명사구라고 하는 게 전명구다 해서 전명구 어때요? 또는 전맹구 이렇게 이미저리화 해버리세요. 다시 한번, 전치사한 명구예요. 뭐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다. 그때 그 명사 계통의 말은 우리가 모두 겉기지로 통하는 말인 명사 또는 대명사 이런 것들이다. 이거의 종류에는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본적인 초등학교 시절부터 익혀왔던 기본적인 단어들입니다. 그죠? 꼭 무슨 전치사의 용법으로 애울려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뜻으로 먼저 기본적으로만 익혀놓으시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의 아하아라 잉글리시의 비법인 엄마 뱃속 말에 의해서 초토에 의해서 그것의 용법들은 무조건 반사식으로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인도 모닝이 왔을 때 아침에 하는 것을 우리는 인도의 아침에를 연상하면서 in the morning. 예, in the morning은 인도의 아침에로 연상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죠?